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선거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정말 이제 이렇게 큰 사안 정도가 되면은 대한민국 이제 학자들이 나서 가지고 이 선거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만 논문다운 논문 한 편 나온 게 없고, 예. 대한민국 그 많은 통계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 다 침묵하는 거죠. 예. 이 인천 연수을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했던 그런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과 전산 조작범들이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했는지, 득표수 증감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수학적으로 낱낱이 이런 밝힌 분이 77세의 인하대 공대 교수를 지냈던 허병기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야 전문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선거 데이터에서 조작한 조작 규칙을 찾아냈고, 허병기 교수님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민경욱 의원의 인천광역시 연수원에서 데이터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제야 전문가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아냈는데, 허병기 교수님은 선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수학 공식으로 부정선거를 입증한 겁니다. 허병기 교수님이 하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아깝게 여겼던지 소위 수학자가 분석한 인천 연수을 사전투표 조작을 여러분 이 책으로 내셨네요. 책으로. 허병기 교수님의 옥고를 보았습니다. 2020년도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 이에 마이너스 무한대성 77세 이공계 수학자 노 교수가 몸과 마음을 갈아넣은 역작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 4.15 부정선거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해부됐고 허병기 교수님의 평생의 정진은 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같은 열에 서 있는 학자들과 후학들이 그동안의 게으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이 평생 공부했던 학문을 모독하는 범죄자의 통계를 파헤치는 대열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경욱 의원이 글도 참 잘 쓰네요. 예, 이분이 이제 허병기 교수님입니다. 이화여대, 저, 이, 이공대, 인화대, 이공대를 지내셨는데 옛날 분들은 공부를 참 철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책 제목이 2020년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 2.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타짜들의 비밀코드. 부재. 조작의 궤적들. 허병기. 탁월한 과학자였고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공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불란스 꽁비에느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 최초의 지대공 미사일 개발과 화력발전소 설계 자립하에도 기여했다.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생물공학과 교수로 29년을 교직에 몸담았다. 한국생물공학계 회장, 인하대학 공과대학장, 대학원장 및 전국 공과대학자 협의회 회장, 전국 대학원 협의회 총무이사의 경험을 쌓았으며 차세대 바이오매스 연구단의 이사장의 임무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신실한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름 없는 열사들이 잿빛 포도 위에서 땀을 쏟아낼 때 그도 그들의 노고와 땀과 눈물에 작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선거판 위에서 난무하는 숫자들의 궤적을 찾아 긴 밤과 수없이 싸웠다. 이제 그는 그 궤적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다. 수학자가, 저는 그
허병기 교수님의 수학 내용을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전체를 다 여러분 해가지고 다 예, 봤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제야 전문가의 선거 데이터 분석을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수학을 가지고 증명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느냐.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무식한 놈들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면 그걸로 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의 모든 흔적들이 범죄 전보와 범죄 행각들이 다 남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분석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범죄자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병기 교수님은 이런 숫자, 선관위가 발표한 거대한 그런 숫자 더미에서 수학적으로 규칙을 증명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럼 제야 전문가고 제가 한 일은 뭐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란 거대한 이름 숫자 더미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난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본래 선거 데이터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입니다. 청와대 여러분들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영민과 김영한 씨가 맞붙던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두 사람이 출마했기 때문에 좌우값이 정확하게 대칭값입니다. 정평군 -4.5%, 노영민 +4.5%, 괴산군 국힘당 김영한 -6.9%, 노영민 +6.9%, 진천군 김영한 -6.9%, +6.9%, 김영한의 위에 -4.6%란 것은 충청북도 정평군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4.5%를 빼앗아 가지고 4.5%를 그대로 더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득표수 조작에 사용된 것은 충청북도 정평군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9%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가에서 규칙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조작에 사용된 조작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전광역시의 유성구청장 선거입니다. 유성구청장 선거에서 여러분들 10%를 훔친 겁니다. 진동규 국민의힘 여러분들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정용래에게 대준 겁니다. 훔친 득표수는 2064표, 대준 득표수는 2064표입니다. 득표수 조작에 총 사용된 규모의 여러분들 조작 규모는 4128표를 여러분들 이동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관위는 정용래 후보가 3419표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에 사용된 것을 모두 다 제거하게 되면은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게 되면 국힘당의 진동규 후보가 유선구청장 선거에서 1789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1789표 차이로 승리한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419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만들어준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공직선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조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정감작업이라고 부르는 선관위 주도 부정 선거입니다. 선관위 주도 선거 부정인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낸 겁니다. 그 내용이 낱낱이 여러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책입니다. 5월 30일에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실시됐던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를 어떻게 훔쳤고 광역시자 선거를 어떻게 훔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제가 펴낸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이 문제가 보통 사안이 아니고 지금 한참 문제되고 있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란 것은 이 선거 범죄에 비하면 깃털이나 새발의 피나 조족 지혈과 같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도둑놈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권력을 훔쳐가지고 50년을 집권하겠니? 70년을 집권하겠니? 30년을 집권하겠니? 예. 그런 헛소리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30년 장기 집권이 어떻게 나옵니까? 50년 장기 집권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런 뒷배경이 뒷심이 바로 이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